발타사르 그라시안에 대하여.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작가이자 신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의 스페인은 빈곤과 타락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라시안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에게 높이 평가받으며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지혜로운 조언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 지혜의 가르침이 바로 세상을 보는 지혜의 기술이란 제목의 이 저술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은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다라고 칭송하였고, 철학자 니체 역시 그라시안은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다라는 찬사를 바쳤습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에게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울림의 가르침으로 남아있는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에 함께 동참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라시안의 현실적 답변을 지금 만나보시죠. 내면의 크기. 사람은 언제나 내면이 외면보다 더 커야만 합니다. 그 내면은 철저함과 깊이가 있어야만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재가 부족해 완공되지 못하는 바람에 입구는 궁궐 같지만 내부는 오두막인 집과 같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곁엔 오래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에 인사말이 곧 끝나버리듯 그들과의 대화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에 쉽게 현혹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타인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깊이 생각하는 태도.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들은 사물 속에서 본질의 절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기에 자신의 결점이나 장점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하찮은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중요한 일에는 작은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언제나 거꾸로 무게를 가늠합니다. 사물들 중에는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탐구해야만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모든 것에 대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합니다. 근본에 다다라서 튕겨져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들며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명한 자의 생각은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외부의 규정 또는 권위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내면의 기준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단념하는 것은 외부의 엄격한 권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판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은 지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커다란 것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분은 영혼의 병든 즙과 같습니다. 감정이 북받칠 때마다 지혜는 병이 듭니다. 사악한 감정이 솟아올라 입 밖으로 내뱉어지면 그만큼 명예도 위험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에 처해서도 흥분하지 않을 만큼 내면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에 늘 초연합니다. 서두르되 서두르지 말라. 성급함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공격 시점을 알지 못하며 사전 준비도 없이 일에 달려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도 몸을 사리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예견은 예방책을 낳지만 행동력의 결여는 때론 올바른 판단의 열매를 시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속함은 행운의 어머니입니다. 그 무엇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자는 이미 많은 것을 행한 것입니다. 서두르되 서두르지 말라. 이것은 진정 제왕의 좌우명입니다. 정신의 힘. 죽은 사자의 갈기는 토끼라도 잡아 뽑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때는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한번 굴복하면 다음에도 굴복해야 하고 결국 끝까지 계속 굴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기기 위해 들이는 노력만큼 애초에 노력한다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정신의 용기는 육체의 힘을 능가합니다. 정신의 용기는 지혜의 갈림길에 서 있다가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검과 같습니다. 정신의 용기는 자신의 인격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정신의 약함은 육체의 약함보다 더 많은 것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기에 죽은 이처럼 살면서 삶을 마쳤습니다. 주의 깊은 생명체인 꿀벌은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 날카로운 침으로 무장했습니다. 육체에는 근육과 뼈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에는 날카로운 검과 튼튼한 방패가 있습니다. 자신을 조절해야 한다. 모든 이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성을 내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힘을 들여서도 안 됩니다. 지식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한 매 사냥꾼은 사냥에 필요한 수 이상의 매를 하늘로 띄우지 않습니다. 늘 가진 전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미래에 당신을 경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빛을 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조금씩 더 발견해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위대한 능력의 한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때에만 기대감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성급함에 밀리지 않고 열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커다란 인내심을 갖춘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증거입니다. 먼저 현명한 자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나긴 시간을 거쳐야만 사물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올바른 결정들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은 헤라클레스의 쇠 몽둥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완수해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커다란 보답으로 다가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
현명하지 못한 자는 환호의 현관을 지나 행복의 집안으로 들어선 후 비탄의 문을 지나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쁘게 시작했다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체험하는 것은 불행한 자들의 일상적인 숙명입니다. 등장할 때의 박수소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떠날 때의 박수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며 나가는 문지방까지 행운이 동반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정중한 대접을 받지만 퇴장하는 사람은 경멸받기 쉽습니다. 일시적인 찬사에 속지 마라. 세상의 절반은 다른 절반을 비웃습니다. 그들이 어느 쪽에 동조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좋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른 한쪽은 증오합니다. 완전성이란 한쪽의 찬사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뇌보다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결함이 있어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이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높이 평가할 줄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찬사에 우쭐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는 또다시 배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의 잣대는 그 분야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망 있는 자의 찬사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찬사나 일시적인 찬사, 100년밖에 못 갈 찬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라. 자신의 기질과 정신, 또한 판단과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용모를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만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적인 모습은 있고 내적인 지금의 모습만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분별력, 그리고 자신의 섬세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깊이가 어떤지 알아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쉽게 만족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른 이의 무한히 높은 완전성을 통찰하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의 비천하고 평범한 재능에 쉽게 만족합니다. 자신에게 불만을 품는 것은 소심한 것이지만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 만족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되며 분별 없는 자의 행복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자는 사과할 일도 없다.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앞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신중한 자의 태도입니다. 조심스런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으며 신중한 자에게는 위험이란 없습니다. 늪에 빠져 목이 잠길 때까지 생각을 미루어선 안 됩니다. 성숙한 생각을 거듭해야 도처에 널려있는 최악의 불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사과를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어떤 이들은 행동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생각의 연속이며 신중히 생각할 때 올바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된 생각과 조심성은 삶의 궤도를 미리 조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손 놓고 내버려 둘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열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이 얕고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손을 놓고 그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는 적절한 때에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훗날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샘물은 약간만 휘저어도 흐려집니다. 이럴 때 샘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둬야 맑아지듯 분열과 혼란에 대한 최상의 방책은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때론 있는 것이 유일한 약이 된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저버리고 전혀 필요치 않을 때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일에는 자상함을 보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에는 게으름을 보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치료제를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기억에 편안히 있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당신이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가 배신당하는 이유. 울고 진 사람은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섭니다. 확고부동한 신념을 바탕으로 군중의 열정도 독재자의 권력도 그로하여금 결코 정의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정의의 가면을 쓴 교활한 자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정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찬양하면서도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정의를 저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위험에 처할 때까지만 정의를 추종합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은 정의를 부인하고 정치가들은 정의를 숨깁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우정이나 권력 또는 자신의 이익에 대해 적대적인 부분에서도 결코 배려해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정의로운 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우정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정의의 칼로 단죄될 경우에도 기꺼이 그 칼을 받는 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정의는 배신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라. 뛰어난 장점에 버금가는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함을 호출해 자신의 결점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 첫 단계는 자신의 주요 결점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결점을 한번 파악하고 나면 바로 승리할 수 있으며 특히 관찰자처럼 그 결점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승리하는 것은 더욱 쉬워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를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이루는 주동자부터 먼저 굴복시키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줄줄이 무릎 꿇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방식을 취하지 마라. 언제나 똑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남들의 주의, 특히 적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첫 번째 의도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곧바로 외부에 노출되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는 맞추기 쉽지만 방향을 바꾸어 나는 새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도조차도 적에게 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이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을 속이려면 뛰어난 총명함과 신속함이 필요합니다. 노련한 도박꾼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패, 더욱이 그가 원하는 패는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완전성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모든 탁월한 것들은 언제나 드물고 귀합니다. 깊이가 있는 것은 탁월함을 생성해내며 그 본질이 고귀하다면 완전성을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반면에 양이 많고 큰 것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거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난쟁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고를 때 마치 얇은 책에는 지혜로운 내용이 적혀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책의 두께를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만 많아서는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와 질입니다. 승리한 후 행운과 작별하라. 승리했을 때 들뜨지 말고 행운과 작별해야 합니다. 명성 있는 도박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후퇴는 대담한 공격과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바가 충분히 많다면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중단된 행운이 더 안전하며 그 맛은 더욱 달콤합니다. 행운에 행운이 쌓일수록 더 많은 위험이 그 행운을 무너뜨리고 전복시킬 때가 다가옵니다. 행운은 은총이 커지면 그 지속시간이 짧아짐으로써 균형을 이룹니다. 행운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신중함은 확실한 이성의 증거이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심사숙고에 접근하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며 이보다 더 확실한 이성의 증거는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행동은 그것을 실행할 때 안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중함을 꺼립니다. 그러나 신중함은 행운의 여신이자 만족의 여신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문으로 곧장 돌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함으로 인해 그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신중함을 보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비난에도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간혹 행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무모한 자들은 대부분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집니다. 반대로 현명한 자는 매우 신중하게 일에 접근합니다. 이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정찰합니다. 이들은 꼼꼼히 살피며 전진하고 그로 인해 아무런 위험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과의 교류에는 거대한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리 그 깊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라. 나쁜 일에서든 좋은 일에서든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정의는 불의가 됩니다. 오렌지도 너무 쥐어짜면 결국엔 쓴맛이 납니다. 즐기는 것도 절대로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은 극도의 긴장이 오면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잔인하게 쥐어짜면 우유가 아니라 피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절제로부터 비롯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인생에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악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이 용인한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거절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규칙입니다. 어리석음의 만병통치약은 통찰이다. 누구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때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꿈꾸며 자신을 경이로운 존재로 여깁니다. 희망은 과장된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은 나중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이 되곤 합니다. 현명한 자는 그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최선의 것을 희망하면서도 늘 최악의 경우를 이성적으로 대비하기에 불행이 닥쳐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목표를 향해 관역을 높이 드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일을 이성적으로 파악해 관역을 낮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통찰을 통해 우리의 희망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통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익사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수용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을 통한 행동으로 갑자기 명성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기만의 용기를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지식과 통찰력을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그런 동기가 없었더라면 소심함으로 인해 평생 묻혀 있었을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위기 또는 위험은 그것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진정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우리 내면에 잠재된 능력을 깨워주기도 합니다. 허공까지 살펴보라. 허공까지 낱낱이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그 일을 조사하며 특히 사람들이 불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를 더욱 깊이 파헤쳐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출발을 확인해 일을 심각하게 추진하거나 아니면 선회할 여지를 늘 확보합니다. 신중한 자는 자신이 서 있는 바닥까지도 파악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공부할 때, 사랑할 때, 통치할 때 쓰일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지나친 확신은 망상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늘 지나친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판단이 잘못될수록 고집은 커집니다. 유연함으로 잃는 것보다 고집을 부려 잃는 것이 더 많은 법입니다. 세상에는 설득하기 아주 어려운 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확신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망상적인 고집쟁이들도 많습니다. 지나친 확신은 의지에 속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분별력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 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매사를 비방하고 어떤 이들은 매사를 큰일로 만듭니다. 언제나 이들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매사를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싸움거리나 은밀한 일로 만듭니다. 짜증나고 불쾌한 일은 가급적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못한 일에 휘말려 들게 될 것입니다. 흘려 들어도 될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일은 방치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큰일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규칙 한 가지는 사소하고 짜증나는 불쾌한 일은 그저 흘려듣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부주의를 낳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소심함이 용기를 꺾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쉬워 이미 행해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을 슬쩍 보기만 해도 행동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의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은 쉬운 일보다 노력과 인내를 좀 더 필요로 할 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가면 쉬운 일처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해야 합니다.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작 구하려 할 때는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뒤따릅니다. 이런 경우에 때론 무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습니다. 망각은 무의 티끌 속에 모든 것을 묻어버립니다.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비방에 대응하면 손해를 입으며 우리의 위신이 깎이고 적에게 오히려 유리할 뿐입니다. 때론 무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일이 자신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그 일을 떠나보내는 것이 지혜의 한 원칙입니다. 태양도 아직 빛을 발할 때 구름 뒤로 몸을 숨깁니다.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때에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한 세상의 존경심이 죽어서 매장되었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과의 경쟁에서 스스로를 먼저 은퇴시키지 경주로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비웃음을 살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여성은 시간과의 경쟁에서 현명하게 거울을 깨뜨립니다.
일순간의 분노와 기쁨은 자제해야 한다. 오랜 시간의 침착함과 절제보다 일순간의 분노와 기쁨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따라다닐 불명예가 일순간의 분노와 기쁨의 폭발로 마련됩니다. 당신의 이성은 일순간에 시험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를 막는 방책은 오직 자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갑작스런 사건에서는 더 자제해야 합니다. 앙담은 이 사이로 열정이 새어 나오려고 할 때에는 매우 탁월한 정신이 요구되며 격앙된 말을 타고 달리려고 할 때에는 억세고도 현명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제어하는 자만이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완성의 일은 드러내지 마라. 일의 완성을 즐기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작 단계의 일은 모두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 미완성의 모습을 감추고 그 과정을 홀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막 시작되는 일은 아직 물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장은 아직 씨앗 상태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연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리 없이 그 완성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그 과정을 즐길 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많은 것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더 큰 즐거움을 누립니다. 태양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런 수고 없이 그 이익을 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번거롭고 고통 속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정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것을 선택하라. 어떤 일을 잘 모르겠거든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언제나 가장 확실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총명하다는 평판은 아니더라도 철저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특별한 것을 선택한다면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검증된 것이 특별한 것보다 안전합니다. 자신이 지식이 있든 없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특별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보가 마지막에 할 일을 지혜로운 자는 애초에 한다. 바보와 지혜로운 사람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행하는 시간과 선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짧은 시간에 제때에 행하지만 바보는 뒤늦게 때를 놓쳐 행합니다. 경솔함으로 분별력을 잃고 집에서 옷을 잘못 걸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나아갑니다. 사소한 일도 신중하게 선후를 따져보고 제때에 실행해야 합니다. 현명한 자는 일찌감치 혹은 나중에라도 해야 할 일을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경쟁자와 반대자에게 이기는 법.
경쟁자와 반대자에게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은 그들에게 관대한 것입니다. 당신을 험담하는 자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찬사를 받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보다 더 영웅적인 보복은 없습니다. 당신이 새로 얻게 되는 모든 행운은 당신에게 악의를 품은 자의 목을 단단하게 죄는 밧줄이며 당신이 얻게 되는 모든 명성은 경쟁자에게 지옥처럼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형벌 중에서 최고의 형벌입니다. 경쟁자와 반대자에게 이기고 싶다면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불리함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적이 이미 좋은 장소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나쁜 장소에 남기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미 승부가 갈려 패배한 채 전장에 들어서서 모욕과 치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쁜 무기로는 절대로 잘 싸울 수 없습니다. 교활한 적이 더 나은 무기를 선택해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그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더 못한 것을 움켜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그런 고집스런 행위는 고집스런 말보다 더욱 당신을 큰 공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불리할 때 물러설 줄 압니다. 그리고 애초에 가장 좋은 무기를 선택하거나 적어도 차선책이라도 선택합니다. 현명한 자는 결코 열정에 기대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별력으로 상황을 판단해 선택합니다. 두 번 생각하라. 분명하지 않은 일인 경우에는 그 일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정의 힘을 실어주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근거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어떤 일은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로써 올바른 방법에 대한 시간을 벌고 아니오를 통해 일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열망에 대한 열기가 사라지고 피가 식어야 냉정하고 이성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일은 거부하고 두 번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멸한다. 보기 드물게 비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시대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적합한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적절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시대를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어야 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 나름의 때가 있는 법이며 최고의 재능도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만약 시대가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이후 다른 시대가 그를 맞을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역행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불멸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면 삶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침묵해야 합니다. 다툼이 없는 하루는 평화로운 수면의 밤을 가져옵니다. 오래 살면서 유쾌하게 산다는 것은 곱절로 사는 것이며 이는 평화의 결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중요한 면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매사를 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보다 더 부조리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행복을 한 입 크게 베어물려면 삶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위대한 자에 대한 혐오감을 버려라. 한 시대의 위인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은 일반적이기에 그 수도 많고 가치도 낮지만 탁월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희귀합니다. 위대함은 완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흐르는 대로 놔두다 보면 때론 상대방의 본질을 알게 되기도 전에 상대에 대한 혐오감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타고난 비천한 반감은 위대한 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혜만이 이 반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현명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스승들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자들에게 공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타인의 스승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능가하는 그 누구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서 유용한 점을 배울 줄 아는 것이 유용한 지식입니다. 현명한 자는 모든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모든 사람은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멸시합니다.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통찰력이 없어서 늘 나쁜 점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구한다. 통찰력을 지닌 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든 빌려온 것이든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안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고 믿는 자가 진정 현명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깎는 일이 아니며 능력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통찰력을 갖춘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활함과 순수함. 정직한 사람을 기만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은 늘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선량해서 속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손해를 막을 줄 아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 이를 체득했고 교활한 사람은 남을 희생시켜 이를 배웠습니다. 현명한 자는 속임수에서 멀어지려 하고 교활한 자는 일부러 속임수에 빠져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수함과 교활함을 함께 지녀야 합니다. 당신의 몸속에 비둘기의 순수함과 뱀의 교활함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괴물이 아니며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짓은 어리석을 뿐이다. 많은 이들은 한번 잘못된 일을 하면 이것을 의무로 여깁니다. 이왕 길을 잘못 들었으니 계속 그리로 가는 것이 오히려 강인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자신의 오류를 한탄하면서도 겉으로는 그 오류를 변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시작할 때는 경솔하다는 비난을 받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입증해 보입니다. 잘못된 결정과 행동에 구속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짓은 그저 어리석을 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는 빛속에 감춰진 어둠을 꿰뚫어 본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 의도에 즉각 반응하고 때로는 숨은 의도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이 가진 사악함과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적의 책략을 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자신의 책략을 신중하게 감춥니다.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경우는 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때입니다. 그러나 곧 뒤돌아서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통해 승리를 거둡니다. 그에 앞서 다른 한편으로 지혜는 주의를 기울여 예리하고 날카로운 감각으로 앞니를 예견하고 치밀한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오래 사는 기술.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과 방탕함입니다. 어리석음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성이 없는 것이고 방탕함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악덕은 어리석음과 방탕함에 대한 징벌입니다. 악덕의 열중에 사는 사람은 두 배로 빨리 죽습니다. 미덕의 열중에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혼에 흠이 없으면 육체도 건강합니다. 선악의 영이 된 삶은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길게 지속됩니다.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 여행. 쉼없는 인생은 주막에도 들르지 않는 긴 여행처럼 피곤합니다. 다양한 지식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듭니다. 멋진 인생의 첫 여행은 죽은 자들과의 대화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현상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삽니다. 그럴 때 이미 죽은 자들의 지혜로 가득 찬 진실한 책이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멋진 인생의 두 번째 여행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과 추한 것들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멋진 인생의 마지막 여행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 보내며 철학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인연을 따른다. 불행한 때가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상황이 달라져도 불운이 계속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을 따릅니다. 인은 나의 노력이고 연은 세상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행운이 깃든다는 것은 나의 노력인 인과 세상의 도움인 연이 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가도 또 어떤 때는 조그마한 노력으로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행하다면 아직 인연이 결합을 맺지 못했을 뿐이므로 물러서 기다리며 인을 쌓으면 될 뿐입니다. 지금 행운이 깃들었다면 인연이 결합되었을 뿐이므로 겸손하게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정신을 집중해 오히려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을 따를 뿐입니다.
즐길 때도 천천히, 일할 때도 천천히 해라. 많은 이들의 행운은 그들의 삶보다 먼저 끝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향유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하기보다 성급함으로 그것을 망쳐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즐거움이 달아났음을 깨닫고 아쉬움을 느낍니다. 늘 즐거움보다 앞서 달려가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성급함은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우리에겐 기쁨보다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즐길 때도 천천히, 일할 때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어리석음을 피하라. 어리석음은 대중에 널리 통용되기에 힘을 갖습니다. 한 개인의 어리석음을 압도하기는 쉬워도 대중의 어리석음을 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중의 생각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운이 최고의 것이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별력이 최악의 것이어도 만족스러워합니다. 대중들은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늘 어제의 것을 칭찬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저곳의 일을 부러워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멀리 있는 모든 것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운명은 바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어리석은 괴물이 되지 마라. 어리석은 괴물이 된 자들은 모두 허영심이 가득하고 불손하고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생각을 고칠 줄 모르고 극단적이고 얼굴만 잔뜩 찌푸리고 험담을 즐기고 파벌을 만들고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의 기형이 육체의 기형보다 더 추합니다. 아름다움을 지닌 고귀한 정신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인간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마음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중요한 일은 먼저 하고 부수적인 일은 여력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일과 부수적인 일을 신중히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일의 선후를 정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당장 배우려고 하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일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날을 택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러 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식과 용기가 함께할 때 위대함을 낳는다. 지식과 용기는 불멸의 것을 만듭니다. 지식과 용기 자체는 본래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기에 지식과 용기를 갖춘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무기가 바로 지식과 용기입니다. 지식과 용기 없는 사람은 암흑 속의 세상을 삽니다. 지식과 용기는 우리의 눈과 손입니다. 지식 없는 용기는 무모함일 뿐이며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유연하게 산다. 아무리 훌륭한 미덕이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신이 버리는 물을 내일 마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삶을 유연하게 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무상하다.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환희요, 지옥에선 모든 것이 고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인 이 세상은 환희와 고통이 더불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변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행복하지도 모든 일이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이므로 변화하는 운명의 분별력과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저 변화할 뿐입니다. 내일은 없다. 부와 명예가 없는 자도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무심히 보내다 뒤늦게 남은 마지막 시간에 한탄할 뿐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시간과 기회는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이란 시간은 당신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허상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단 한 가지만 부족한 사람. 단 한 가지만 충족되면 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없어서 그들은 완전함의 정상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예컨대 어떤 이들은 신중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재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친절함이 부족해 주변 사람들을 아쉽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실천력이 미미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결점들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만 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한다면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 완전함의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하소연하지 마라. 하소연은 언제나 자신의 명예를 해칩니다.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가 당신에게 선물한 위안과 동정의 길에서 당신이 만나게 될 첫 번째 손님은 남들의 모욕이고 두 번째 손님은 하소연을 들어준 자의 변명일 것입니다. 때론 부당한 처우를 한탄함으로써 새로운 부당함을 유발하고 도움과 위안을 구하려다 남모를 즐거움과 경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려 깊은 자는 자신이 당한 부당함이나 자신의 실수를 하소연하지 않고 자신이 누리는 존경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친구는 놓치지 않고 적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둡니다. 과장하지 마라.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해 말하지 않는 것이 분별력의 원칙입니다.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과장은 존중의 낭비이며 우리의 지식과 분별력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칭찬은 정도껏 해야 합니다. 과장은 거짓말과 친합니다. 과장으로 인해 사람들은 건전한 감식력을 지니고 있다는 명성을 잃게 되고 나아가
그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말이 적을수록 다툼도 적어진다. 이야기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자와 함께 있을 때는 조심하기 위해,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는 품위를 지키기 위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할 때는 유언을 하듯 해야 합니다. 말은 다툼의 씨앗이 될 수도, 사랑과 평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변명은 하지 마라. 변명이 필요할 때에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책은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변명하는 것은 잠자고 있던 불신을 일깨웁니다. 현명한 자는 다른 사람이 의심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 척합니다. 이는 불쾌한 일을 애써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정직함을 보여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항상 농담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적당히 절제할 수 있다면 농담은 재능이지 결점이 아닙니다. 약간의 경쾌함은 모든 것에 양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성은 진지함을 통해 표출되며, 진지함은 재치보다 더 많은 영예를 가져옵니다. 언제나 농담만 짓거리는 사람은 진지한 일에 적합하지 못하며, 그는 거짓말쟁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늘 익살꾼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곤 합니다. 짧은 순간에 농담을 해도 좋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진지함이 더 좋습니다. 자신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이거나 자학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는 허영심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말하는 자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듣는 자를 고통에 내맡깁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수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침묵의 성전에 칩거합니다. 그리고 이따금 소수의 분별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성자가 되라. 이로써 모든 얘기는 다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덕입니다. 미덕은 모든 완벽함을 묶어주는 밧줄이며 행복의 중심입니다. 미덕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가꿔주며, 현명하고 용기 있고 사력 있고 정직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다른 이의 호감을 사고 진실되게 하여 우리를 모든 점에서 영웅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덕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스러움과 건강함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러한 미덕만이 진실한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미덕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미덕을 지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받을 것이며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미덕을 갖춘 당신이 바로 성자입니다.